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네, 이렇게 추운 날씨를 핫하게 데워줄 CES 2021이 어젯밤 10시에 개막했습니다. CES는 블로터와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럼 오늘 구구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화면을 말아서도 다닐 수 있네요. LG전자가 CES 2021에서 LG 롤러블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30분의 세션 끝부분에 권봉석 LG전자 대표가 손에 들고 있는 롤러블이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LG 롤러블은 기본 6.8인치의 화면을 펼치면 7.4인치까지 확장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출시 시점은 2021년 5월로 가격은 약 250만 원으로 각각 언급됐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이번 롤러블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LG. 부진을 겪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의 활력소가 될지 관심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CES 키워드는 개인이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에서 열연을 펼쳤던 세바스찬 승 소장이 연사로 출연해 유려하게 스토리텔링을 펼쳤는데요. 삼성 헬스를 통해 운동한 뒤 보텐디 로봇이 물을 가져다주는 등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개인화에 주목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능과 전력 소비를 줄이는 제품까지 발표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라인 세션을 훌륭히 활용한 삼성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입니다. 경이로운 소문은 지난 10일에 방송된 12회 방송이 전국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OCN 드라마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오늘 한국의 톱10 컨텐츠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13화의 예고편에서는 치정신도 예고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인 상황인데요. 내용은 스포일러니까 말 안 할게요. 앞으로의 내용도 시청률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14일까지 진행될 CES 소식도 더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